안녕하세요. 셀럽은 말했지 최윤입니다. 간밤에 나왔던 셀럽들의 말말말 함께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페드 측에서는 금리를 인상을 했습니다. 인플레이션 때문이었는데요. 인플레이션을 보는 전망도 각기 다른 상황입니다. 먼저 짐 크레머의 바로 만나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모기지 이자율이 상승하면서 주택 시장은 진정될 것이고 중고차 수요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The inputs for inflation are coming down. 인플레이션 압력이 줄어들고 있는 것이죠. 라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이제 정점을 찍고 내려올 것이다 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를 한 건데요. 실질적으로 최근에 구리와 알루미늄의 가격이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다라는 발언까지 함께 내놓았습니다. 또 CNBC는 최근에 짐 크레머가 컨스텔레이션 브랜드라는 신규 종목을 또 매수를 하기도 했다라는 추가적인 보도를 내놓았는데요. 다음 발언도 함께 만나보시죠. 이번에는 완전히 반대되는 발언입니다. 아데니 리서치의 대표인 에드 야데니가 투자노트에서 이와 같은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ULC 인플레이션율은 소비자 물가 인플레이 근본적인 추세를 결정하는 경향이 있다라면서 지금까지는 neither of them show any sign of peaking. 정점을 찍을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라면서 인플레이션이 계속해서 지속될 것이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간밤에 또 생산성 지수가 발표가 되는데 이는 인플레이션이 계속해서 상승하는 것을 나타내는 지표다라는 추가적인 발언도 함께 내놓았는데요. 이 두 셀럽의 말 중에 김성규 소장님은 어느 쪽에 손을 들어주게 될까요? 스튜디오 연결해서 들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뭐 피크를 찍었다, 아니다, 피크가 보이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들 계속 나옵니다. 결국에는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전혀 컨트롤 못하고 잡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논란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소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피크가 보이십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 피크가 안 나옵니다. 지금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은 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가장 큰 문제는 일단 유가를 잡아야 되거든요. 네. 첫째는 여기서 ULC 그러니까 인 라이벌 코스 그래가지고 이 단위 임금이라 그러죠. 네. 단위 시간당 임금이 올라갔기 때문에 즉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임금을 자꾸 올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자꾸 그 돈이 유동성이 풀리는 악순환에 가다가 지금 이제 긴축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부터 시장에서는 이에 따른 상당한 그 부작용이 일어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즉 그것을 충격을 받아서 떨어지는 경우는 있겠지만은 이 인플레이션 자체를 즉 원자재발 인플레이션을 잡는 건 굉장히 어렵거든요. 네. 즉 여기에서 이 모든 것들의 근본 원인은 뭐냐면 결국은 석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 이 석유 유가를 잡기 위해서 이제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풀든지 아니면 이란과 협상을 풀든지 아니면은 베네수엘라하고 연결이 어떻게 되는지 이 셋 중에 하나 혹은 두 개 정도가 어느 정도 풀려야 유가가 진정세를 보이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그렇지 않다 그러면은 당분간 고 인플레이션은 유지될 수밖에 없고 결국은 저는 제가 봤을 때 이제 야데니가 조금 더 조금 더 바르게 보고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국제 유가의 흐름도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경제의 물가도 역시 유가에 크게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요. 오늘도 국제유가 WTI가 0.7% 정도 오르면서 108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감하는 상황인데 유가를 잡지 못하면 인플레이션 잡기 힘들다라는 의견을 주시면서 일단은 야데니 의견에 손을 좀 들어주셨습니다. 자, 그럼 다음 셀럽의 이야기도 확인해 볼까요? 다음 셀럽은 누굴까요? 최영 캐스터. 네, 다시 한번 일론 머스크와 트위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간밤에 CNBC 측에서는 단독 보도를 한 가지 내놓았는데요. 머스크는 투자자들에게 이 트위터 이자 세금 감가 상각비 등 수익이 너무 낮고 충분히 일하지 않는 엔지니어가 너무 많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일론 머스크는 트위터를 인수 후에 몇 달 동안 트위터의 임시 CEO로 재직할 것이다 라는 보도까지 함께 내놓았는데요. 이 관련해서 김성현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지 스튜디오 연결해서 들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 이야기는 역시 트위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뭐 시장에서 모든 종목이 거의 하락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트위터는 그래도 그 상황에서 뚫고 2% 정도 올라왔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 트위터를 결국에는 자기 마음대로 할 것 같습니다. 네. CEO로 잠시 재직할 것 같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근데 또 반면에 빌 게이츠 같은 경우에는 이 트위터 일론 머스크한테 가져가면 별로 뭐 좋지 않을 거다라는 네. 식의 볼멘 소리도 좀 하고 있던데 어떻게 보셨어요? 지금 일단은 제가 봤을 때 트위터를 가지고 있는 게 우선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암호화폐 관련된 네. 이야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게 첫 번째 이유라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 이유는 뭐냐 하면은 여기에 대해서 어떤 약간은 좀 이 경제적인 부문 이외에 또 다른 이슈가 있지 않을까. 뭐 일부에서는 뭐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트위터 계정에 대해서 뭐 이제 그 계정을 묶어놓은 것들 뭐 풀어줄 것이냐 아니냐 가지고 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가장 큰 이슈가 그 트위터 계정을 풀게 되면은
막말로 얘기해서 말 많으신 우리 전 대통령께서 전 대통령이요. 또다시 무슨 얘기를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사람들은 지금 그걸 겁을 내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이거를 또 뭐라고 하기가 그런 게 일론 머스크가 스타링크를 할 때 스타링크를 쏴 올릴 때 그 이 뭐냐 트럼프 대통령한테 상당히 큰 그 조달 입찰을 받아 속된 말로 해서 돈을 좀 많이 받았단 얘기죠. 거예요. 그 공개적으로 조달 입찰을 받아가지고 돈을 많이 받았단 말이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이런 합리적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현 상황에서 이 머스크가 얘기하는 거는 겉으로 얘기한 거는 일단은 인원에 대한 구조조정이라 그런데 사실은 앞으로 봤을 때 이거보다는 암호화폐하고 그 다음에 이런 정치적인 개입이 더 중요하지 더 목적으로 가지고 있다라고 보는 시각이 더 많죠. 그걸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결국에 트위터 인수가 일론 머스크가 뭔가 본인의 흐름대로 시장을 가져가려고 하는 그런 양상 그리고 뭔가 아젠다를 세팅하려는 그런 움직임들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그 속내는 이런 것들이다. 정치적인 이유와 암호화폐와 관련된 이슈들을 계속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셀럽 이야기도 확인해보겠습니다. 최영 캐스터 알려주세요. 네, 간밤에 시장이 급락함에 따라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 측에서는 간밤에 굉장히 큰 이 긴 투자 노트를 제시를 했습니다. 웸지 모환이 현지 시간 5월 5일에 남긴 투자 노트인데요. 기술주는 매도 위기를 맞고 있지만 but there are even some bright spots there. 이 같은 상황에서도 밝은 부분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투자 노트에서는 방어주에 대한 추천 의견을 냈습니다만은 특이한 것은 여전히 몇 가지 기술주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의견을 유지했다는 것입니다. 다음 발언도 함께 만나보고 가시죠. 애플과 IBM에 대한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는데 애플의 주가는 이번 해만 11.3% 하락했지만 지난 두 번의 경기 침체 동안 아이폰은 신제품을 통해 계속해서 수익을 성장시켰습니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IBM도 마찬가지로 경기 침체 동안의 주가는 20%에서 40% 정도 하락했지만은 오히려 이후에는 강력한 수익 회복을 경험했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를 하기도 했는데요. 이 두 기업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을지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기술주 전반에 대해서 투자 의견 어떻게 가지고 갈지 마지막으로 스튜디오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영 캐스터 수고하셨고요. 마지막 이야기는 기술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결국에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미국 투자하시는 분들은 기술주들을 많이 들고 계실 텐데 기술주가 이제 금리 인상의 시기가 점점 강하게 나타날 텐데 괜찮을지 이거 너무 궁금합니다. 지금 금리 이렇게 올라가면은 당분간은 기술주는 좀 힘든데 그중에서 네. 이제 버틸 만한 게 애플하고 IBM 정도다라고 아마 이런 뉘앙스로 좀 얘기를 한 것 같거든요. 현재 여기 봤을 때 일단 애플이 이제 아이폰 13하고 14뭐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이제 그런 어떤 그 신제품이 나오고 그런 가운데서 이제 애플카가 2024년에 나왔을 때 어느 정도로 이제 시장에 그 혁신적인 반응을 일으키느냐가 가장 큰 핵심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금 기대를 하고 있다라는 게 첫 번째 애플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 IBM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IBM은 일단은 지금까지 해가지고서는 우리는 몰라서 그렇지만 기업 부문에서 꾸준하게 지금 실적을 계속 올려왔거든요. 근데 이걸 하기 위해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하고 같이 이제 붙어서 간 부분들이 좀 있고 특히 그 부분은 뭐냐면 서버하고 데이터 센터 부문을 굉장히 지금 강하게 밀고 갔다는 이야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솔루션이라든가 혹은 이제 따로 이 거기에 대한 그 여러 가지 하드웨어 그다음 특히 이제 또 이것 말고도 헬스케어 부문 쪽으로 들어가는 그 여러 가지 데이터 센터라든가 이쪽 부분도 앞으로 더 강해질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IBM 같은 경우도 나쁘진 않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전체적인 기술주는 역시 뭐 힘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이 FG 모한의 이야기처럼 애플과 IBM은 그나마 이 기술주 안에서 좀 선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견 동의를 해주셨으니까요. 시청자분들도 이 종목들은 한번 잘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셀러브 마리치 그리고 왓츠업까지 김선규 소장과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오늘 또 좋은 이야기, 좋은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주에 또 우리가 시장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전략 다음 주에 또 뵙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